하세요? 네. 이거 엄마한테 넣어주면 엄마 김밥 말아야 되는데. 김밥 만들어줄게. 되게 바빠 보여요. 아유. 75개만 하면. 주문 제작이에요, 주문 제작. 아, 주문이 많아요? 네네네. 여기 엄마니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다 놔야 돼. 이렇게 다. 됐어. 지금 엄마 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가게에 없는 것 같네. 엄마는 빨리 전화해봐. 빨리 나왔으면 도와달라고. 어머니. 저 절대 돈 때문에 우리 오빠랑 안 헤어질 거예요. 뭐?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한테 왜 그랬어요? 땅 때리면서 본인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연기? 연기 연습 드라마에서 있잖아요. 아줌마들 이렇게 자기 아들 여자친구 이렇게 얘기 많이만 하고 근데 여자는 싫어 말했으니까 너무 화났어. 이효라 빨리 가야 될 판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귀여워요? 나비다. 아, 너무 예뻐. 어머나, 너무 예뻐요. 아. 지금 뛰어가야지. 지금 저 걸음걸이가 말이 됩니까?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 뭐 식당 그냥 놀러 가는 느낌. 냉킨밥 먹어야지. 온다, 온다, 온다. 아이고, 아가씨 오시네. 아가씨 등장.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야, 손님처럼 그냥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그런다. 네, 앞치마예요. 너무 더웠어요. 바로 너무 더웠어요. 괜찮아. 그려는 해요, 이제는. 하도 많이 그랬어.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일이니까. 저희 일인데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제 엄마니. 굉장히 너그럽게 말씀하시지만 속은 지금 부글부글 하실 맞아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자,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나요? 알고 보니 막 신의 손이었어, 막 촥촥촥촥. 우리 가게에서 제일 어려운 거. 저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네? 그 스피커 주자 쓰러지면 어떡해. 그럼 이제 뭐 시작해요? 아, 이거 무지가 많아. 아, 머리 아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설거지 이만큼 있는 거 많아요. 그거 찍어야 돼? 드라마 보면서 이런 드라마 볼 때마다 아, 저도 이런 페이지 스트레스 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네요. 언젠가 배에 두고 이렇게 TV에 나올 때 다른 여자들 설거지할 때 저를 보면 좋겠어요. 꿈은 배우 여자 라이프는 살고 싶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군요, 우리 엄마 씨가. 네. 약간 그 피가 있으시구나. 아, 그렇구나. 드라마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나라 모습이나 음악이나 옷이나 음식이나 그런 거 다 이제 너무 좋아하고 많이 했어요, 한국을. 제가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이미 가서 투리스트처럼 국회의원이나 하고 아니면 일 찾았으면 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K-드라마 제 남자 주인공을 만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쁘다. 너무 예쁘다. 공항에서 내려서 딱 처음 딱 마주쳤는데 다 좋다고 했는데 만났는데 얘가 날 싹 보고서는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싫어하면 어떨까? 미래에서 기다리는 그거 완전히 웃잖아요. 약간 하얀색 말 타고 그 완전님이 진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운만 씨를 데리고 호주 가서 마저 더 이렇게 직업을 네. 이어가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왜 한국으로 바로 오셨어요? 와이프가 한국에서 사는 게 본인 꿈이라고. 오. 꿈을 제 꿈을 이제 포기하고. 와이프 그죠? 포기 제 꿈을 일단은 내려놓고 새로운 꿈인 제 아내를 제 꿈으로 이제 제가 만든 거죠. 대신 뭐 이런 거 남자한테 내 꿈이는 노예 노야 할게. 참치 샐러드 김밥 하나. 오케이. 지금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요. 왜 할 일이 없죠 지금? 저희가 좀 양념 같은데. 요리. 요리는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한국 요리를 네, 잘 이 산드위치는 해요. 한국 요리 아닌 것도 있는데. 뭐 했다고 운동을 가? 엄청 많이 했는데 당신에. 엄마 다녀와. 네. 야 스티커 10장 붙이고 지금 어머니. 운동을 하러 간다니 참. 바쁜데 둘만 놔두고 와서 안 미안해요. 아 그거 미안해요 다혜나지. 사실 우리 항상 3시를 같이 운동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배달을 시작했으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못 가요. 그것도 미안해요. 나 혼자 하니까. 그래도 우리 미톤 냈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돈 아까워서 가는 거라고. 희생하는 거 희생. 네. 세 사람 몫을 자기 혼자. 하나, 가슴 열고. 그렇죠. 오케이, 좋다, 지금. 하나. 여기도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배우가 되는 거를 굉장히 또 본인이 원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더 자기 자신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고 몸매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뭐 어디 섰을 때 그런 게 좀 당당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걸 저는 더 원해요. 아들 생각도 아마 같을 거예요. 와 너무 야, 이해해 주신다. 이런 엄마 만나기 어려운데. 정말 친딸에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대단하시다. 멋지시다.